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10번째 구단인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가 오늘 정식 승인됐습니다. 지난 시즌 감독 농구를 선보인 선수들을 이번 시즌에도 그대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는 소노의 원투펀치가 된 전성현, 이정현 선수를 최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고양 소노가 프로농구 10번째 구단으로 출발한 날, 리그 최고 슈터 전성현과 에이스 이정현은 국가대표 훈련장에서 따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 4강으로 감독 농구를 함께한 동료들과 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웃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헤어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잘하는 선수랑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이 형과 함께 그래도 좋은 모습을 같이 보였기 때문에 다음 시즌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데이원 점퍼스 제명 뒤 공중분해 위기를 딛고 일어선 만큼 전성현은 홈팬들에게 이번 시즌은 감독 농구 대신 우승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뭐 감독 농구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정말 잘하는, 더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는 우승을 해야 한다. 고향에서 데뷔한 이정현은 고향의 프랜차이즈 스타다운 활약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처음 프로에 오게 된 게 고향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더 좋은 경기력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께 다가갈 수 있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고향의 원투펀치로 남게 된 두 사람은 이제 소노 스카이거너스의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코트를 누빌 날만 기다립니다. NBA 뉴스 최영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NBA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NBA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